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뜰실부터 온 고령자 복지주택이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정부에서 해마다 10개씩 만들고 있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알뜰실부터온의 경우 해마다 공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실들을 모집하는 공고가 또 해마다 있습니다.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분들에게는 좋은 주택을 요거의 살집으로 차지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영암에서 공급되고 있는 알뜰실버타운 공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남풍 고령자 복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이고요. 2월 16일 공고입니다. 주택 위치는 전남 영암군 영암읍 잠곡동길 81 100호 만들어지는 영구임대로 고령자 복지주택이고요. 26 타입으로 60세대 중에서 11세대를 입주자로 모집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비자로 15가구를 함께 모집하고요. 최초 입주월은 2023년 4월이었습니다. 임대 조건을 보시면 일반 어르신들은 나군인데, 나군의 경우 보증금 924만 6천 원에 월 임대료 93,990원이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600만 원을 낮춰서 324만 6천 원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임대료는 11만 1,490원입니다. 신청 접수는 3월 4일 월요일부터 3월 6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받고요. PC, 인터넷과 모바일로 접수를 하고, 현장 접수는 2024년 3월 6일 수요일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2024년 2월 16일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 신청 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그 공급 신청 자격을 보시면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고요. 2순위는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신 분들이고요. 2순위 국가유공자들은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그 소득을 보면 1인 가구 234만 원 이하이시고 2인 가구 300만 원 이하이신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산은 2억 5,500만 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먼저 배점 합산을 하고요. 배점이 같으면 당해 주택 건설 지역 전입 일자가 빠른 분이 선정됩니다. 그것도 같으면 추첨하게 됩니다. 배점 기준표를 보면 장기 요양 등급 3등급 4점, 4등급 3점, 5등급 2점, 인지 지원 등급 1점을 배점하고요. 단독 세대주는 3점으로 배점합니다. 신청자 연령이 75세 이상이면 3점, 70에서 75세 사이 2점, 65세에서 70세 사이 1점이고요. 당해 주택 건설 지역, 즉 영암군의 연속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3점, 3년에서 5년 사이 2점, 1년에서 3년 사이 1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암군에 거주하지 않으시면 이 배점이 0점이라는 것이지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 부산에 계신 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하고요. 현장 방문 접수도 받습니다. 3월 6일 수요일에 영암 남풍 LH 1단지 주거 행복 지원센터 주소는 영암읍 남풍리 26번지고요. 신청 서류는 공통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전부 표기,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전부 표기,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본으로 내시고요.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 자격 증명서를 내셔야 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내셔야 하고요. 수급자 증명서나 확인서를 내셔야 하고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확인원을 받아서 내셔야 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자는 장기 요양 인증서를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아서 내셔야 하고요. 일반 어르신들은 뭐 따로 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시설, 임대아파트와 함께 노인복지관이 함께 건설돼서 주거와 복지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지상 1층에는 다목적 대광당을 비롯해서 건강관리실,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휴게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 식당이 있습니다.
지상 2층에는 치매 전담실을 비롯해서 치매 노인 케어실, 그리고 거실, 식당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암 남풍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는 곳은 바로 길 건너편이 영암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보건소, 또 영암 한국병원, 하나로마트 가까이 있고요. 또 군청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조감도 모습이고요. 이번에 공급하는 26타입의 평면도 모습이고요. 원룸식으로 공급됩니다. 전체 동의 동호 배치도 모습입니다. 단지 배치도 모습이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실 수 있는 그런 사무소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남 영암에서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